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핀 선인장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성남 가련동에 위치한 명품 수강초 매장이고요. 여기 사장님네는 경기도 광주 성남 분당에서 가까운 매장이니까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한번 놀러 오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먼저 선인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등심안이라는 선인장이고요. 4,000원씩이에요. 이렇게 꽃을 다 물고 있죠. 봄에는 이렇게 꽃핀 선인장이 예쁘잖아요. 선인장의 핵심은 역시 꽃이죠. 이렇게 꽃이 피는 등심안은 4,000원. 이 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자주빛 꽃을 피우는데 이름은 없고 SP 만원씩이에요. 이렇게 뭉실뭉실한 가시를 가졌는데요. 동그란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저는 길쭉한 선인장보다는 동그란 걸 선호해서 이 아이가 참으로 귀엽습니다. SP 자주색 꽃이 피는 선인장은 만원. 좀 큰 동그란 꽃이 피는 옹옥은 6,000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짠! 모자를 쓴 것처럼 이렇게 꽃을 피었죠. 요거는 성성환 8,000원씩이고요. 짠! 예쁘죠? 꽃이 너무 예뻐요. 요 안에도 보시면은 꽃이 바글바글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요 아이 신기하죠? 귀엽고 꽃이 엄청 예쁘게 이렇게 퍼지면서 피더라고요. 이거는 레오포트리아. 이 아이는 12,000원씩이에요. 이렇게 접목이 된 아이고요. 동글동글 신기한 아이입니다. 꽃망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핑크색 꽃이 핀답니다. 노란색 꽃을 피우는 금양환. 금양한 꽃은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노란색 꽃이에요. 이건 8,000원씩. 이렇게 꽃을 다 물고 있고 이 안에는 이 아이는 손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더욱 귀여운 아이인 것 같아요. 꽃이 없어도 이렇게 솜이 있는 아이들은 귀엽더라고요. 금양화는 8,000원씩.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인데요. 이름은 꽃다지. 님의 향기라고도 불리는 선인장인데요. 꽃이 너무 예뻐요. 담시하고 비슷한 꽃이 피는데 아직 꽃이 피지는 않고 요렇게 방울방울 맺혀 있는데요. 꽃이 너무 예뻐요. 동글동글 선인장도 귀엽죠. 요 꽃다지는 5,000원씩이에요. 오늘의 저의 추천 선인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 모양의 점점점점 무늬가 있는 반야는 4,000원. 반야예요. 무늬가 다 다르지만 불가사리 모양을 하고 있는 반야. 여기는 은자보금. 은자보금은 15,000원씩이고요. 이렇게 금이 아주 잘 들어있고 자구가 바글바글해요. 귀엽죠?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린 은자보는 15,000원. 이 아이는 모양새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토실토실.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지도 않아요. 끝에는 이렇게 빨갛게 돼 있고 아기 같은 전동금은 6,000원이에요. 귀엽죠? 저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신기한 파투아눔. 파투아눔은 3만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잎사귀가 너무 귀엽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신기한 레어템 파투아눔은 3만원. 보시면은 밥이 너무 많아요.
자구가 너무나 많이 달린 하얀 눈꽃은 6,000원씩이에요. 짜잔. 눈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예쁘고 가까이에서 봐도 예쁜 눈꽃은 6,000원. 오튼티아. 오튼티아는 모양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손가락, 아기 손가락 같은 게 바글바글 이렇게 났어요. 나무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나름 날카롭지만 색감이랑 모양이 너무 예쁜 오튼티아는 10,000원씩이에요. 이 아이도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입니다. 공작화는 20,000원이에요. 사이즈가 꽤 있는 공작환. 가까이 보면은 여기 동글동글 뭔가 꽃인가요? 뭔가 빨갛은 게 맺혀 있어요. 너무나 특이한 공작환은 20,000원. 그리고 리치아이큼. 예쁘죠? 끝에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저는 선인장인도 다육이도 금 종류를 좋아하는데 역시나 너무 예쁜 리치아의 금은 20,000원. 백망용은 10,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길쭉길쭉 크게 큰다고 해요. 이렇게 끝에 아기 머리처럼 이렇게 나있죠? 털이 나있는 백망용은 10,000원. 그리고 대표 선인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용신목은 5,000원씩이에요. 귀엽죠? 이런 아이들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심어도 너무 깜찍하겠죠? 이 아이는 5,000원씩인데 한 몸은 아니고 각자 몸으로 돼 있다고 해요.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고모자. 저고모자는 가시가 조금 위험해서 만질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황금빛 가시들이 바글바글 가까이 보니까 더 예쁘네요. 저고모자는 2,000원씩. 그리고 제가 또 귀여워하는 요 아이 피시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네. 너무 귀여운 피시본은 분포한 4,000원. 저 이렇게 특이한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미역줄기 같기도 하고. 여기는 분에 심어진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 귀엽죠. 릴리. 고양이가 얘기를 하네요. 여기 가시가 정말 사자 같은 그런 포스를 풍기는 이 사자왕. 이거는 선인장만 20,000원이에요. 특이하죠? 이 안에 보면은 이 아이도 손뭉치 같은 게 이렇게 나고 있어요. 가시가 정말 멋있는 선인장입니다. 군생 백성은 20,000원. 완전 크죠? 요만해요. 백성은 역시 한 번씩 만져줘야 돼. 너무 귀여워. 뽀송뽀송. 이렇게 백성은 20,000원. 그리고 밍크 선인장.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안에 솜이 막 엄청 많아요. 근데 겉에 가시가 있어서 백성처럼 만지지는 못하는데 막 뽀송뽀송 보시보시 이렇게 밍크 선인장은 20,000원씩이에요. 하얀 솜이 있는 밍크 선인장이에요. 밍크 선인장은 20,000원. 선인장 철화. 이거는 금황환 철화예요. 금황환 철화는 20,000원인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모양이 진짜 특이하고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반이 나눠지면서 앞뒤 모양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특이해. 멋있어요. 끝에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홍엽 대물전은 20,000원씩. 끝에 가시가 이렇게 별 모양처럼 이렇게 나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예쁘죠? 홍엽 대물전 20,000원. 다 각자의 모양새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더 빨간 아이도 있고 조금 덜 빨간 아이도 있고. 무자 왕관용 요 아이는 15,000원이고요.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엄청 많이 나눠진 별 같아요. 무자 왕관용 15,000원씩이에요. 짠, 이렇게 가시가 너무 귀엽죠. 요 옥사자는 6,000원씩. 가시가 별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짜잔. 요 아이도 안에 약간의 털이 있네요. 옥사자는 6,000원씩. 귀여운 집노는 7,000원. 이 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안에 털이 막 보송보송하게 달려있는데 노란 털이 있답니다. 집노는 7,000원. 오늘 저의 추천은 꽃다지예요. 앞으로 너무 예쁜 꽃을 피울 아이라서 기대가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꽃을 피우면은 제가 또 놀러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어떤 꽃을 피울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넘었다고 해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이에요. 앞으로 더욱더 예쁘고 귀여운 선인장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